Every day, I start with a big power diesel. I go the distance, more than 100,000 miles a year, to keep the promise. This is what I do. This is my life. I'm proud to stand alone. It's who I am. Diesel Gypsy.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디젤 집시입니다. 하루 동안 제가 레이오버를 했던 웨슬리 캘리포니아에서 약 한 150km를 이동한 후 내일 오전에 픽업 예정지인 셀리나스 캘리포니아주 셀리나스에 조금 전에 도착 후 오늘 하루를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셀리나스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농작지들이 많이 위치해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고요. 노스 방향으로 약 한 60마일, 대략 한 100km만 이동을 하면은 산호세하고 샌프란시스코가 위치해가지고 있는 태평양 연안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파란색 구간이 오늘 제가 운행을 해서 달려온 약 한 150km의 운행 구간이고요. 하얀색 부분이 캘리포니아에서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셀리나스 역시도 주변에 온통 들판에서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내일 다시 장거리 또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쉬은 김에 돌쇠 엔진을 살짝 점검을 해주고 출발을 하려고 엔진 오일 체크하고 외관 점검을 살짝 해봤습니다. 지금 돌쇠가 지금 주차되어 있는 곳이 경사가 살짝 적거든요. 뒷부분이 조금 낮고 앞부분이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엔진이 약간 이렇게 빼따하게 앞부분이 조금 높고 뒷부분이 낮게끔 그렇게 놓여 있습니다. 엔진 오일 찍어보는 딥스틱은 엔진 앞쪽에 있었죠. 앞쪽에 있으니까 오일이 조금 적게 찍히는 게 지금 정상입니다. 엔진 오일이 그러니까 요 엔진 뒤쪽으로 싹 다 몰려가 있는 거죠. 어제 세차해 놓으니까 돌쇠만 신발이 번쩍번쩍번쩍해 그러네요. 조금 전에 오다는 나왔습니다. 출근하자마자 바로 오다가 휙 하고 날라왔네요. 여기서 저 이스터 방향으로 태평양 쪽입니다. 저 바닷가 쪽요. 셀리나스라는 곳에 갈 겁니다. 셀리나스요. 셀리나스라는 곳에 가가지고 픽업해가지고 내일 중으로 픽업해가지고 다시 캠브리지 온타리오로 행선지가 나왔습니다. 캠브리지 온타리오요. 거리는 2600마일. 어제 돌쇠는 신발에 타이어 공기압도 새로 싹 맞춰놨습니다. 출발 전 점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돌쇠 조향축 허브 오일도 체크를 살짝 해주겠습니다. 허브 오일도 양은 충분하네요. 우리나라에 있는 차들은 전부 다 그리스 타입이죠. 그리고 북미에는 전부 다 허브 오일 타입입니다. 조향축은요. 조향축하고 트레일러는 전부 다 이렇게 허브 오일로 윤활을 합니다. 허브 오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자주 체크해 줄 필요는 없고요. 아,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양만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아, 요거, 그리고 요거 고무캡 다시 꽂을 때요. 이물질 없도록 깨끗하게 세차게 한 번씩 잘 닦아갖고 다시 넣어줘야 됩니다. 요 사이 이물질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버리면 이게 잘 셉니다. 이게.
내친 김에 트레일러 허브 오일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트레일러는 연장 없이 못 열게 해놨네요. 요걸 딱 이렇게. 그리고 사무실에서 알버타 퍼밋이 새로 리뉴얼 됐다고 이메일이 왔네요. 인쇄를 해가지고 돌쇠 바인드에다가 딱 첨부를 해놔야 됩니다. 돌쇠 족보에서 알버타를 찾았어. 이거는 온타리오 거고, 이거는 온타리오 거고, 이거는 세관 통관 서류고, 이것도 온타리오 거고, 이거는 DOT고, 이거는 BC 거고, 마니토바 거, 알버타 거 여기 있네요. 요게 2019년 10월 17일부로 만료되죠. 그래서 새로 리뉴얼 된 겁니다. 2020년 10월 17일까지 다시 1년치 연장한 겁니다. 18년 것도 있네. 요거는 18년 거죠. 요거는 18년 거는 파기하고, 원본이네. 이거는 오늘이 16일이지 15일이잖아. 17일 안에 알버타 갈 일 없죠? 이틀 남았네요. 해먹은 거는 파기를 하고, 19년식 리뉴얼 된 거를 새로 딱 해가지고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각 스테이트별로 모두가 허가증이 다 필요합니다. 통행허가죠, 통행허가. 요거는 사스카추안이고요. 이거는 사스카추안 거고요. 미국은 일괄적으로 싹 다 봤습니다. 이보십시오. 미국은 싹 다 봤죠? 아리조나, 플로리다, 켄터키, 미주리, 뉴저지,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캔사스, 미네소타, 오리곤, 유타. 미국은 아무튼 일괄적으로 싹 다 받아냅니다. 각 스테이트별로 1년치 통행 허가를 다 돈을 내고 싹 다 사야 됩니다. 미국은 하나의 스테이트, 하나의 주 자체가 하나의 국가처럼 모든 형법, 민법, 노동법 이런 것도 전부 다 각 스테이트별로 이렇게 따로 존재를 한답니다. 연방법이 따로 있고요. 이거 뭐고? 아, 제 전에 뭐 도핑 테스트 한 거. 참고로 저는 아주 클린 블라드입니다. 클린 블라드요. 약물 중독이라고는 한 번도 된 역사가 없습니다. 이러면은 엊그제 보험증도 새로 리뉴얼 했고요. 연말 되면은 또 싹 다 리뉴얼 다 해야 됩니다. 이거
회사에서 알아서 다 해줍니다. 회사 그 세이프티 디파트먼트에서 지들이 뭐 월급 받고 하는 게 뭡니까? 월급 받고 이런 게 유닛별로 그 서류 챙기는 게 저게 일인데요. 그냥 드라이버는 새로 받아가지고 우리 돌쇠 치부책 안에다가 딱딱 보관만 해가지고 잘만 다니면 됩니다. 운전석 쪽으로 햇살이 너무 강하게 들어와서 돌쇠를 방향을 바꿔서 차를 주차를 해놨거든요. 나가려니까 후진을 해서 나가야 되네요. 돌쇠 여기서 세차하고 돌쇠 타이어 공기압 체크하고 여기서 그냥 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동해본들 페이터슨이나 웨스틀리나 거기가 거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입니다. 허벌판. 차라리 여기가 조금 더 시설들이 좀 더 많았죠. 레스토랑도 있고 근처에 햄버거 가게도 있고 야자수도 있고요. 하루 반을 푹 쉬고요. 내일 오전에 다음 릴로드 픽업지를 향해서 서서히 이동을 해봅니다. 현재 로컬 타임은 오후 5시 30분이고요. 햇살이 아주 강합니다. 여기는 오늘 낮 기온 28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뭐 그렇게 많이 후덥지근하진 않았어요. 그냥 햇살만 조금 피해가지고 나무 그늘만 들어가면 에어컨 안 틀어도 시원하더라고요. 내가 먼저 온 것 같은데 저 차보다. 예, 이번 픽업지는 셀리나스 캘리포니아입니다. 셀리나스요. 산호세 아래쪽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거기도 냉동창고들이 아주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셀리나스 뭐 저 아래쪽에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 바로 위에 해안가에 에머릴로부터 해가지고 저 산호세까지 저 태평양 연안을 따라서 쭉 올라오는 하이웨이가 101이라는 그런 하이웨이가 있거든요. 그 하이웨이 이스트 그러니까 내륙 쪽은 전부 다 농사 짓는 곳입니다. 왼쪽에 저기에 흘러가는 뭐야 강 보이시죠? 저게
강은 아닙니다. 운하입니다. 운하입니다. 카날이에요. 카날. 저게 저 아마 제가 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렸죠. 저 북부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 그쪽에 있는 산악지대요. 서너패스 넘어가는데요. 아마 거기서부터 시작될 거예요. 요 운하가. 거기서부터 쫙 캘리포니아 아래쪽까지 계속 연결이 됩니다. 옆에서 보면 대략 폭은 한 20m니까 뭐 깊이는 그렇게 깊진 않을 겁니다. 뭐 한 4~5m 정도 되겠나. 아무튼 캘리포니아 요 아래쪽은 강수량이 많이 부족하죠.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인근에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물이 조금 부족하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요거는 식수 자원은 아니고요,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그런 운하입니다. 높은 산악지역에서 겨울 내내 내린 눈이 녹거나 그쪽에는 뭐 산이 깊고 골이 깊다 보니까 물이 좀 나겠죠. 거기서 나는 물을 모아가지고 인근에 보면은 레이크 타워도 있죠. 아마 그 타워 레이크 아마 그쪽에서 시작되는가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운하가 여기 길이가 뭐 때도 한 7-800km는 아마 좋게 될 거예요. 이게 저 애리조나까지 연결이 되든가. 뭐 애리조나도 가보면 운하가 있기는 있거든요. 그 운하가 여기서 시작된 건지 뭐 중간에서 다시 연결된 건지 그거는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면 알겠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어디서 뭐 자료나 정보를 찾아본 게 아니고 그냥 뭐 다니면서 이 I-5를 따라서 운하가 계속 쭉 이렇게 이어져 내려갑니다. 캘리포니아의 농사 짓는 농부들이 물이 항상 부족하다고 요 다니다 보면은 하이웨이 바로 옆에다가 농업용수가 부족하다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팻말들도 막 써놓고 아무튼 뭐 그렇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5를 타고 셀리나스 캘리포니아로 이동하던 도중에 이제 석양이 서서히 물들어오고 지금 여기는 아이5 사우스바운드에 있는 비스타 포인트입니다. 비스타 포인트요. 우리 식으로 말을 하면은 전망대쯤 되겠죠. 전망대요. 요 비스타 포인트는 위치가 하이웨이보다는 조금 더 높은 곳에 있고요. 지금 요 방향이 사우스 방향입니다. 요쪽으로 한 450km 한 300마일만 내려가면은 로스앤젤레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쪽은 노스 방향이고요. 여기로 올라가면은 세크라멘토를 통해 갖고 노스로 올라가는 노스 방향입니다. 내륙 지방은 전부 다 농토죠. 농토, 농사 짓는 곳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귀역한 농토 지역입니다. 여기는 여기는 우리 돌쇠가 있죠. 우리 돌쇠가 석양을 얼마나 예쁘게 담고 있는지 살짝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쪽이 서쪽입니다. 이쪽이 서쪽요. 오, 그림이 조금 나옵니까? 요걸 요 화면을 잘 캡처를 해가지고 요걸 제 컴퓨터 바탕화면으로 한번 써볼까요? 하루 종일 장렬하던 태양이 서쪽으로 살짝 넘어가고 보니까 산 등성이를 따라서 햇살이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 보니까 화면상으로만 봐도 이렇게 뜨거워 보입니다. 그죠?
지금쯤 저 햇살이 지금 한국이 지금 몇 시지? 10시 반이네요. 하늘 한가운데서 우리나라를 참 이렇게 뭐 비추고 있겠네 지금요. 어차피 해는 한해입니다. 같은 해입니다. 야, 우리 돌쇠 콧잔등에 불났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요걸 캡처를 해가지고 컴퓨터 바탕화면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우리 돌쇠 세차도 깔끔하게 잘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는 요 강이, 요게 운하입니다. 운하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운하입니다. 이쪽이 지금 북쪽이고요. 북쪽에서 요렇게 남쪽으로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저쪽 아래쪽으로 쭉 흘러가죠, 강이. 그냥 앞에 보이는 요 산은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나무도 없고, 민둥산이죠.